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 청년 한 분이 계셔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남양주에서 온 권호륜입니다. 아, 네. 젊은 분 같아요. 아, 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요? 네네. 아, 그럼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아, 4학년 이거입니다. 4학년? 네네. 어, 대학교 4학년 학생. 네네. 20대에는 조국 혁신당을 싫어한다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다 언론의 프레임인 거고. 네. 네. 조국 혁신당처럼 개혁적인 곳이라면 네. 대학생들은 당연히 함께할 것입니다. 네. 네. 아,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실제 20대 청년들은 개혁적인 조국 혁신당, 혁신적인 조국 혁신당에 지지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조국 혁신당 여러 가지 의제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검찰 개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정치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아, 나 이 당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번 얼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등등의 관심이 굉장히 마음이 갔고요. 네. 특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네. 대해서 굉장히 네, 검찰의 권한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법대학생이세요? 조국 교수님이 2019년도에 네. 많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 때문에 네. 법학과를 가고 싶어서 법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아, 법학과 학생이고 아 그러시구나. 법대생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남아 계시고 지금 혼자 오셨어요? 일단은 혼자 왔습니다. 아, 친구들은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혼자 오긴 했습니다. 혼자 오긴 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우리 어른들한테 혹시 또 이 함께 하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 더 열심히 함께 싸울 테니까요. 저희가 더 앞장서서 윤석열 퇴진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 아주 똑똑한 청년 학생 한번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